십자가 단단히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 같이 서면 멀망 나를 마지막 날에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서면요 내가 나의 영으로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예언한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한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이여 소서에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하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성령이여 임하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다 같이 두 손 높이 듭시다. 성령이여, 성령이여, 이 시간에 우리에게 임하소서. 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성령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히 함께 하리라 약속하신 주님, 오늘도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오늘도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불같이 바람같이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33장 16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땅의 선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가시떨기나무 가운데 계시던 이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의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할지로다. 그는 첫 수송아지 같이 위엄이 있으니 그 뿔이 들소의 뿔 같도다. 이것으로 민족들을 받아 땅끝까지 이르리니 곧 에브라임의 자손은 만만이요 므낫세의 자손은 천천이로다. 아멘. 김용삼 찬양 사역자의 특송이 있겠습니다. 십자가 져야만
날이 나의 가는 그 길은 오직 주가 하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 좁은 길 가는 자 생명길 영광의 길 십자가 지인 후에 면류관 있으리 십자가 지인 후에 면류관이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거하고 있는 이 한반도에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든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한반도에 완전히 정착되어서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사라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이 나라 이 민족 정치적으로 지금 상당히 혼란스럽고 경제적으로도 여러 가지 통계적으로 나오는 수치가 상당히 어려운 지경에 있습니다. 정치가 안정되고 경제가 활성화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특별히 기독교를 말살꾸자 하는 악법들이 국회에 상정되지 않고 철폐될 수 있도록, 동성혼인법, 차별금지법이 그런 법입니다. 이 동성혼인법이라고 하는 것은 남자와 남자가 결혼을 하고 여자가 여자끼리 결혼을 해서도 합법적으로 국가에서 인정하는 제도가 되어지는데, 이것은 이 나라 이 민족의 근본 뿌리를 흔드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진노를 바라는 그런 악법이지요. 그러니까 동성혼인법, 차별금지법, 차별금지법은 이제 이단을 믿어도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것, 기독교만 믿어도 서로 차별을 두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 차별금지법도 기독교를 말살고자 하는 법입니다. 오늘 이 두 가지 법이 완전히 철폐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늘문이 열려지고 오늘 나의 모든 문제의 근본의 뿌리가 뽑혀지는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함께 해달라고, 우리 한번 주의 성호를 세 번 부르고 잠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구별된 귀한 시간을 통하여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도와주옵시고, 주님의 임재와 영광으로 충만케 충만케 채워질 수 있도록 오늘도 하늘나라 생명책에 그 이름을 기록하여 주신 우리 하나님의 천국 백성들 함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귀한 시간으로 함께하신 것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기도할 때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끊임없이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사오니, 이 한반도의 핵전쟁의 위협으로부터 완전하게 사라지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나라 이 민족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방 모든 영역에 안정과 회복의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기독교를 말살고자 하는 동성혼인법 차별금지법이 완전히 철폐되게 도와주시고, 그 법을 발휘한 모든 사람들이
정치에 발을 디디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와 손길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이 철폐를 통하여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 나라의 민족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도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고 영의 눈이 활짝 열려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마다 하늘의 영광이 임하여지게 도와주시고 오늘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와 운행하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귀한 복된 시간 우리의 모든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늘 보좌에 있는 금향로에 다 쏟아 부어지게 도와주시어서 하나님의 때를 통하여 하나님의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의 문이 열려지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의 생명과 복으로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케 되어지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과 육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임재와 영광이 오늘 예배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변화와 결단을 통하여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다시 한번 주님의 나라가 강력하게 세워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을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은 김포 영광교회를 섬기고 계신 박영민 목사님이십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할 강한 용사가 되자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귀한 말씀을 전해주실 터인데 우리 오늘 큰 은혜 받기 위해서 목사님 나오실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두 손으로 할렐루야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 박수를 공들에게서 그리그리 할렐루야.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기도의 동산에 오르게 하셔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붙들고 목 놓아 외쳐 부를 수 있는 예수 이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를 받아서 영혼의 봄동산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입술이 둔하고 뻣뻣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말씀의 지혜와 시간 말씀의 능력을 주셔서 말씀을 증거할 때 입에서 불이 나가게 하시고 그 불이 듣는 자들의 심장을 사르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강단을 바라보는 얼굴마다 주의 형상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아멘 하는 입술에 샘이 터지기를 원합니다. 안전자리가 복된 자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귀신들이 울고 떠나게 하시고 손과 발에 복이 담아지게 도와주시고 닫힌 문은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사지백체의 질병이 떠나게 도와주시며 우울증, 의기소침, 강박관념 이런 쓰레기 같은 것들도 다 떠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예수의 보혈로 우리 지역이 깨끗해짐으로 말미암아 응답 가지고 이 동산 내려가게 도와주옵소서. 오직 성령의 불같은 역사가 이 시간 있게 도와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박수 영광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옆사람에게 기적의 동산에 잘 올라오셨습니다. 응답 가지고 돌아갑시다 하고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미소 지으시면서 저는 오늘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강한 용사가 되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텐데 저는 평범한 그리스도인을 단 한 시간 만에
강한 용사로 만드는 은사가 있는 목사입니다. 제 별명이 코뿔소 목사인데요. 여러분 저 잘 만난 것 같습니다. 아멘 하시면 좋은데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원래 이렇게 사자후 그러니까 사자후를 바라며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목사인데요. 예, 제가 목이 좀 상태가 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최근에 그 미스트롯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던데 시청률이 많았다고 그래요. 거기에 홍자 씨가 나오는데 마지막 결승에 그 고음 처리를 약 음이탈이 있었다라고. 그래서 그 작곡자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홍자 씨는 우려낼 대로 우려낸 곰탕 같은 목소리가 고음을 안 해도 해중을 사로잡는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이렇게 오면서 기도를 드렸어요. 성녀님 제가 그 목 컨디션이 좀 좋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작게 말해도 용사는 작게 말해도 마귀는 떤단다. 걱정하지 말고 말씀 전해라. 하나님께 박수를 해 오케이 할렐루야. I want to roar like a lion. 나는 사자처럼 포효하고 싶은데 예, 저는 작게 말해도 여러분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엊그제 제가 그 전화를 통해서 어떤 환자가 전화가 왔길래 제가 예수 이름으로 아주 작게 선포해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전화 받는 곳에서 귀신이 요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사는 작게 말해도 무서운 거야. 아멘이시죠?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용사가 돼서 내려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아들 디모데에게 너는 예수 안에서 강하여지고 좋은 군사가 되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오늘 저는 요셉 야곱이 요셉에게 축복하는 장면을 본문으로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는 첫 수송아지에 같은 위엄이 있으니 그 뿔이 들소뿔 같도다. 이것으로 민족들을 들이받아 땅끝까지 이르리. 예, 그러니까 이 들소의 뿔 같은데 이 뿔로 열방을 들이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까지 이른다? 땅끝까지 이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강력한 하나님의 그 은혜의 기름부음 받으면 여러분들이 용사처럼 살 수 있습니다. 이 성산에 올라왔으니까 여러분 용사가 되어 노력하시길 바라고 여러분 간증을 가지고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오살리 기도는 기적의 동산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응답받으면 이곳이 고향이 되고 오살리 기도는 사랑하게 됩니다. 제가 이 강사로 올 때마다 부르는 찬송이 있는데 내 사랑 오살리 한번 찬양하고 그리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갑시다. 인생이 힘이 들고 내 삶이 고달플 때 인생이 힘이 들고 내 삶이 고달플 때 짐을 싸서 올라오네 짐을 싸서 올라오네 내 고향 오살리에 나를 만나 주셨던 나를 고쳐주셨던 나를 고쳐주었던 살아계신 주 하나님 살아계신 주 하나님 이 시간 내가 믿네 이 시간 내가 믿네 알란다 내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이 시간 두 손 높이 목 놓아 죽게 외치니 목 놓아 죽게 외치니
도와주소서 주여 도와주소서 삶이 흔들릴 때에 내 믿음 약해질 때도 힘을 뿌려 올라오네 내 사랑 내 주님께 박수로 하나님 영광 할렐루야 Call upon me in the day of trouble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여기 이 앞에 있는 오살리 기도원의 강단에 있는 말씀이죠 다 같이 한번 합시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I will deliver you 내가 너를 건질 것이다 And you will honor me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이시죠? 그러길 원하시면 박수 영광 그리그리 할렐루야 출애굽기 15장 3절에 여호와는 용서하시다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용서하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용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24편 8절에도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쫄짱으로 살다 가지 말고 용사로 살아가라고 그렇게 부탁하시는 것입니다 이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 제가 이렇게 꽃사슴처럼 생겼잖아요 그죠? 근데 별명이 코뿔소입니까? 한번 뿔로 방향을 정하면 누구도 멈출 수 없다 그 말이야 누구도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저는 남들이 가지 않는 오지만 찾아다니며 선교하는 목사입니다 코뿔소처럼 달려가는 겁니다 누구도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길도 없는 예? 아프리카 오지에 들어가면 길이 없습니다 그러면 가지 말아야 될까요? 거기에 구원해야 할 영혼이 있는데 거기에 말씀 듣고 살아야 할 영혼이 있는데 그럼 우리는 길을 만들고 가는 겁니다 칼을 가지고 나무를 베면서 길을 만들고 가는 거예요 다녀오면 타이어가 다 너덜너덜 다 거덜나지만 그래도 가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용사들이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에 오살리 기도원에 하가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 주실 텐데 여러분을 만남을 통해서 네가 나의 용사가 되려라 그리고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견고한 성 사람이 생각할 때 무너질 수 없는 도저히 감당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견고한 성에도 우리는 함성을 지르고 나갈 때 주님이 함께 싸워주시기 때문에 주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 앞에서 그 성이 무너진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우리 조용기 목사님이 4차원의 영적 세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면서 그 4차원의 영성의 기도가 뭐냐 바위에 돌을 던지는 것이다 근데 바위에 돌을 던지면 바위에 내가 뭘 던진다고 그랬어? 계란을 던지는 것이다 예, 수고하겠습니다 바위에 계란을 던지는 거라 이거야 그러면 뭐가 깨져? 계란이 깨도 바위가 깨져 바위가 깨져버리는 게 4차원의 영성입니다 포스트 디멘션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눈에 보이는 세계를 지배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깨닫는 사람 박수령을 그리그리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원에 올라오면 여러분 가슴이 뜨거워져 가야 됩니다 네, 얼음장처럼 차가운 가슴 식어진 가슴들이 성령의 불을 받아서 뜨거워 가서 여러분의 교회에서 충성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성전 지성소에는 24시간 타오르는 불이 있었습니다. 제사장은 그 불을 끄지 말라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거기에 냉장고가 있지 않았다 그 말이야. 예, 불 끄지 말라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내 심령에 불이 꺼졌다면 오늘 이 시간 불 붙이고 가야 됩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에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고 그랬습니다. 이 불이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또 원하리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의 가슴에 불을 던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Speak to the heart of Jerusalem. 너는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심장에 대고 말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여러분들의 귀에 지금 전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심장에 대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Speak to the heart of Jerusalem. 하나님 말씀은 심장에 들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심장이 뜨거운 불로 타오라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러면 여러분이 이기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저는 빈손으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예, 저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다만 잘생긴 것밖에 없었어요. 웃는 건 좋은데 비웃는 건 별로 좋은 건강에 좋지 않을 것 같은데. 예. 그런데요, 예, 열심히 기도하며 복음을 전했는데 세 명의 성도가 등록을 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세상에서 가장 낡은 봉고차에 전교인 수련회 가자 그래가지고 얼마나 낡았냐면 차 안이 구멍이 뚫어져가지고 아스팔트가 보여요. 그런 차를 끌고 다녔어요. 타이어는 약간 뭐가 맛이 가가지고 한쪽이 이렇게 튀어나왔어요. 근데 그거를 보험도 안 들고 다녔어요. 보험들 돈이 없으니까. 예. 네. 그렇게 행복하게 목회를 시작했는데 어느 날 토요일 날 그 세 명 그 우리 성도님 중 남편이 교회 앞에 왔다고 그래서 그때 청소하는 시간이었는데 제가 가서 인사를 해드렸습니다. 저 서울연구원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저는 서울연구원교회와 김포연구원교회를 담임하고 있는데요. 서울연구원교회 이제가 본교회고 김포연구원교회는 지교회입니다. 그런데 서울연구원교회 담임 목사입니다고 인사를 하고 제가 교회를 초청을 했습니다. 이번 주에 꼭 오시면 감사하겠다고. 그랬더니 고개를 끄덕거리더라고. 아,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왜냐하면 이제 드디어 남자 성도 한 분이 등록을 하게 됐구나. 토요일 날 잠이 안 오더라고. 그래서 이제 강대상에 아침부터 기도하고 이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일어섰는데, 예, 그 남자가 왔을까 안 왔을까? 예? 아, 믿음이 좋아. 왔다고 말해주는 것도 고마운 거지. 안 왔어. 안 왔는데 그 부인도 안 왔어. 그래서 교인 3명 중에 한 명이 빠졌으니까 교인 30%가 빠진 거야. 그러니까 설교가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제가 이제 얼른 끝내고 전화를 했더니 전화를 받아요. 전화를 받았다니 그때는 휴대폰이 없었기 때문에 집에 있다는 얘기죠. 근데 왜 집에 있으면서 교회를 안 나오냐고 했더니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목사님, 우리 남편이요 교회 나가면 죽여버린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목사님 너무 잘생겼대요, 그러는 거예요. 나는 잘생겨가지고 교인 3분의 1이 빠진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목사님들이 계시는데 본인이 조금 기도가 나오게 생기셨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괜찮습니다. 예, 네. 여러분, 그래 저 혼자 나 아무것도 없어도 주는 있고 나 아무것 할 수 없으나 주는 다시네 나 무력해도 주는 강하시며 나 모든 것 모르나 주는 다시네
하시네. 제가요 이 찬송 부르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네가 무력할 때 내가 너의 강함이 되어줄 것이야, 네가 약할 때 내가 너를 더 강하게 할 것이야. 아멘입니까? 하나님께 박수가 그럴걸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내게 영혼을 보내주십시오. 내게 영혼을 붙여주십시오. 저의 꿈은 100만 명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꿈입니다. 100만 명의 영혼을 구원하고 가게 해주세요. 네. 저는 20년 동안 텔레비전 설교를 했습니다. CBS 텔레비전에 제가 20년 방송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 제가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100만 명을 구원하기 전에 저를 데려가지 말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 본문의 말씀은 요셉이 받은 말씀입니다. 야곱이 요셉을 축복한 말씀이지만 저는 그 말씀을 성령님이 제게 주신 말씀으로 제가 받았습니다. 박 목사야, 내가 너를 코뿔스 용사로 세우겠다. 너는 그 뿔로 방향을 정하고 땅끝까지 치받아서 너 열방을 구원하는 내 종이 되려무라. 그래서 제가 지금도 쉬지 않고 복음을 전하며 이곳짝 저곳짝, 예, 이민족 저민족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이 강한 용사의 심장에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박수와 그리고 할렐루야. 달려가 달려갈지라도 세상길 가지 말고 그 하늘 비밀 내게 주신 아버지 품을 향해 가다가 지쳐 쓰러지면 주의 이름 부르겠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리라. 하나님께 박수와 그를 그리 할렐루야. 사도행전 4장에 보면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이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데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다시는 예수 이름을 전하지 말라 이러니 그 베드로와 그 요한이 뭐라고 말한 줄 아십니까?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노라. 아멘 좀 합시다.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말이야. 누구도 막을 수 없고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용사가 된 것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공간복음이라고 그러죠. 그 공간복음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은 찌질이었습니다. 그러나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의 불을 받고 난 뒤에 그들의 모습은 하나님의 용사였다 그 말이야. 누구도 그들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그 불을 받으셔야 됩니다. 강하고 담대하신다 그 말이야.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고통이 있죠. 여러분, 파도처럼 쓰나미처럼 밀려와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믿으세요. 보는 것을 말하지 말고 믿는 것을 말하라 그 말입니다. 열두 정탐꾼 가운데 열 정탐꾼은 보는 것을 말했습니다. 그들은 강하더라, 그들은 거인 같더라, 그들은 보는 걸 말했어요. 그러나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는 바를 말하는 겁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믿는 바를 말하는 거예요. 가서 먹어버리자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한번 따라, 세상은 우리의 밥이다. 가서 먹어버리자. 깨닫는 사람은 박수영아 그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가운데 애고 찾는 그런 고난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적의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능력의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곳에 기도하러 올라왔다고 하는 것은 뭔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돌파해야 할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적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돌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적의 하나님 갑시다. 그 어느 우리 그 어느 날 새가 그물에 걸린 같이 내 삶 속에 덫이 임했네. 가슴에 손 얹고 찬양합시다. 가슴에 손 얹으시오. 그 어느 날 새가 그물에 걸림같이 내 삶 속에 덫이 임했네. 몸부림쳤지만 아우적거렸지만 나는 약한 자였선. 그 어느 날 아무 예고도 없이 그 어느 날 아무 예고도 없이 내 삶 속에 슬픔이 임했네. 원인을 찾으며 애써봤지만 나는 무력한 자였었네. 내 원한 내가 어찌하여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낭하며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에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라. 좋으신 주님 태양을 멈추며 얼룩증을 고쳤던 주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는 나를 고쳐주셨네. 하나님께 박수와 그를 그 할렐루야. 저는 폐결핵에 걸려서 내 삶을 포기했던 사람입니다. 제가 기적의 동산에 올라 하나님 저 생명 5년만 연장시켜 주십시오. 이 생명의 은혜를 주십시오. 이 생명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제가 지금 75kg인데요 그때 제가 병들었을 때 내 체중은 38kg였습니다 뼈와 가죽만 남았지요. 피를 토했습니다. 살고 싶었는데 살고 싶지 않았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살고 싶지 않은데 또 살고 싶은 거예요. 생명을 건 사력을 다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깊은 산에 올라 한밤을 지새며 기도할 기도의 시간이 10시간, 12시간 계속 넘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를 치료해 주시면 내가 목숨 걸고 주의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엎드려 기도하는데 순식간에 어둠의 영이 내 몸에서 떠나가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그는 나를 만졌네. 내 영혼을 나는 그를 느꼈네. 그 숨결을 그분이 저를 만지는 순간 어둠의 영이 떠나갔습니다. 오늘 여러분 병 때문에 오신 분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다 치료할 것입니다. 주께서 만져줄 것입니다. 문제가 있는 분 주께서 문제를 해결할 것입니다. 하늘 문 열리게 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박수로 그를 그 할렐루야. 올 때 모습 갈 때 모습 달라지길 축원합니다. 올 때 생각 갈 때 생각이 달라지기 바랍니다. 올 때 믿음과 갈 때 믿음이 달라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박수로 그를 그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왜 갈렙은 그토록 헤브론 산지를 정복하고 싶었을까요? 이제 광야 40년을 헤매다가 이제 가나안을 정복했습니다. 이제는
지칠 대로 지친 백성들, 더 이상 정복할 힘을 잃었습니다. 토지 분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총사령관인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을 정복한 영웅이었습니다. 히어로였습니다. 그는 2인자였기 때문에 얼마나 좋은 땅을 분배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노장 갈렙이 외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는 어느 산지입니까? 헤브론이었습니다. 아낙자손이 사는 강대한 그런 부족이 사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건들지 못하고, 그리고 지성에까지 다 정복을 했건만 그것을 내비두고 그냥 공존하고 싶었던 거였습니다. 그런데 왜 그토록 갈렙은 그 헤브론 산지를 정복하고 싶었을까요? 제가 연구를 해봤습니다. 제가 연구를 해봤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갔을 때 가나안 원민족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프라미스 랜드, 그 땅을 약속의 땅이라고 말하고 그 땅을 주리라고 말했죠. 그 땅에 갔는데 사라가 죽었습니다. 그때 나이가 137세. 그런데 그 아내를 묻을 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를 손댄 헷 족속이라고, 헤브론에 살 족속들에게 가서 내 아내가 죽었는데 내 아내는 묻을 땅을 사고 싶다고. 그랬더니 돈 주고 살 필요 없고 그냥 우리가 줄 테니까 그냥 사용하라고, 당신이 하나님의 지도자인 걸 우리가 안다고, 그렇게 헷족속 지도자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왜 그 땅을 은 400을 주고 살려고 했을까요? 그 돈을 지불하고 막벨라굴에 사라를 안장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토지의 영구 소유권을 그때 당시에도 그냥 묘지를 사용하고 그 헷족속 그 사람들은 그냥 소유권을 가지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돈을 지불했던 것은 영구적으로 그 땅을 소유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주고 그리고 그를 샀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175세에 거기에 묻힙니다. 그리고 이삭도 리브가도 거기에 묻히지요. 그리고 야곱도 레아도 거기에 묻힙니다. 요셉 또한 거기에 묻히고 싶어서 내 혀거를 내 손자가 묻힌 곳에 묻어달라고 유언을 하고 죽습니다. 그것이 바로 헤브론 산지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 아브라함이 그토록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정복하려고 했던, 유일하게 아브라함이 소유하고 있는 그 땅이었던 것입니다. 그 땅을 정복하지 않고는 안 된다는, 그것은 언약의 땅이기 때문에 이삭은 죽기 전에 그 땅을 정복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여러분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거 아십니까? 왕의 기름 받고 이스라엘 통제하는 것입니다. 바로 헤브론 그 땅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헤브론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땅,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땅인데 그건 견고한 성이라 그들은 그 땅만큼은 정복당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고 견고하게 치를 치고 있다 이 말이야.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정복하고 죽어야 된다 이 말이죠. 아멘 좀 크게 합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이 정복해야 할 헤브론 땅이 있다면 오살리 기도원에 오셨으니까 능력받고 그 땅을 정복해야 됩니다. 강한 용사가 되어 그 땅을 정복해야 돼요.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분 박수 좀. 그래 할렐루야. 강한 용사는 세상을 뒤집는, 다시 세상을 뒤집는 영성이 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뒤집는 영성을 주시는 겁니다.
사무엘하 5장 10절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강해지는 것입니다. 제가 어떻게 됐을까요? 교인 3명으로 몸부림치던 그 목사, 교인 한 명이 빠져나가서 눈물을 흘리면서 나 아무것도 없어도 주는 있고라고 눈물을 흘리며 찬양하던 그 목사가 이제 하나님이 저를 용사로 세우셔서 콧불소 용사라는 별명을 주어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누구도 멈출 수 없는 영적 야성을 주었어. 누구도 가지 않는 그 오지를 찾아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마지막 헤브론 산지, 그 헤브론 산지를 정복하고 죽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주님 발 앞에 장렬하게 쓰러지고 싶은 겁니다.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기름, 그 영문밖에 고갯길은 좁은 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눈물 없이 못 가는 길, 피 없이 못 가는 길, 영문밖에 좁은 길이 십자가의 길이라네. 영생 복락 얻으려면 이 길만은 걸어야 해. 배고파도 올라가고 죽더라도 올라가세. 하나님께 박수 영광 그레리글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날 위해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위해 죽기로 작정돼야 됩니다.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뭐잖아 우리에게 시험의 때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때 그러면 순교의 정신을 가져야 됩니다. 주기철 목사가 했던 일사각오의 정신을 가져야 됩니다. 나는 그분이 너무 부러워요. 그분이 수염을 길러서 나도 수염을 조금 길렀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 23장 9절로 10절에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하는 나라들을 너희 앞에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서는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강한 자를 쫓아냈으므로 너희를 맞서는 자가 없다는 거야. 아멘 좀 합시다. 너희 중 한 사람이 천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십니다. 아멘. 한 사람이 천 사람을 대하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교인 한 명이 얼마나 귀중한지 몰라요. 그 사람을 용사로 만들면 선 사람이 일을 감당하는 거야. 깨닫는 분 박수령과 그리그리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개척하시는 목사님들 기죽지 마세요. 예, 그 한 사람 한 사람 보내주신 분들을 용사로 만들면 천 명의 교인보다 더 나은 거야. 아멘이시죠? 그리고 여러분, 여러분 한 사람이 그런 천 명을 대하는 강한 용사가 되어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들 속 썩이지 말고 제발 부탁이에요. 그냥 일생 신앙생활하면서 아니 한해마다 철마다 시험 들어가지고 말이야. 예? 자리를 봐. 오늘은 어디로 넘어질까? 또 내일은 어디로 넘어지지? 아이고 진짜 입을 찢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착한 목사라 입을 못 찢어요. 그러니까 지비들이 스스로 찢어. 성도 여러분, 강한 용사는 말입니다, 누구도 멈출 수 없는 겁니다. 다 같이 강한 용사는 누구도 멈출 수 없다. 예. 네. 이사야 41장 10절 우리 좋아하는 말씀이죠.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합시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이시죠? 콧불소와 같은 강한 용사가 되려면 어떻게 할까요? 저는 제가 말입니다, 그림을 참 잘 그렸습니다.
근데 반면에 제가 이 그림을 그리면 땅바닥에 그림 그리면요 이장님이 지나가다가 저는 시골에 살았으니까 전라남도 함평에 옥살리 영촌뿌락이라고 그런 동네에 살았어요. 근데 이장님이 지나가다가 내가 그림 그리는 보고 놀래는 거예요. 김홍도가 환생했다나 어쨌다나.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엄마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7살에 죽었거든요. 그러나 제대로 먹지를 못했어요. 제대로 먹지를 못하는 게 힘을 못 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체육 시간에 턱걸이가 안 올라가는 거예요. 남들은 쭉쭉 올라가는데 나는 하나도 안 올라가는 거예요. 아 쪽팔리대 그 진짜. 그런데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턱걸이 하나 못 나는 찌질이었다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용사처럼 사역을 하느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예, 기름 부음 받고 나니까 내 속에 있는 질병이 떠나가 버리더라고. 내가 손만 얹으면 병이 나. 귀신들이 요동하며 떠나가. 내가 조용히 말해도 무서워서 떠나가. 예? 예. 제가 병이 났고 전도하러 다녔습니다. 예. 어디가 환자가 많을까 해서 찾아봤더니 병원에 가 환자가 많더라고. 그래서 병원을 갔습니다. 제가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의 병을 고쳐주고 싶은데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기도받고 싶은 분 저한테 손을 좀 들어주십시오. 병실에 가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어떤 한 분이 손을 들면 가서 기도해줘요. 예.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요. 그리고 예수님으로 귀신을 내쫓아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요 놀랍게 그날 퇴원해버리는 겁니다. 그래가지고요 한 병실에 여덟 침대가 다 하루에 퇴원해버리는 거예요. 의사가 말입니다 해진 돌기에서 왔는데 병실에 환자가 없으니까 환자들 어디 갔냐고 했더니 다 나와서 퇴원해버렸다고 얘기하니까 그 의사가 나를 찾아와요. 내 친구 닥터 김이 내 병을 못 고쳤는데 형제님 제 병을 좀 고쳐주십시오. 의사가 저를 찾아오는 거예요. 안수하면 의사 속에 병이 떠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세는 놀라운 것입니다. 강한 용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헬스클럽 등록했어요. 그리고 하루에 3시간씩 밥도 안 먹어요. 네, 토마토하고 단백질 파우더만 먹는 거예요 1년 동안. 그리고 하루에 3시간씩 입으로 방언기도 올라가라 세켄멜로 가라바 산다라바바 리얼라바바 방언기도 하고 여기 귀로는 리시버로 영어 테이프를 들어요 제가. 에? 그리고 이거는 이거 담배를 들고 와 원래 샘벨로 스카리게멜로 가바스 예 귀로는 혼으로는 영웅부를 하고 입으로는 영의 기도를 하고 몸으로는 담배를 드는 거야. 그랬더니 어느 날 제가 철봉이 올라가 쑥 올라가 버리는 거야. 제가 올라갔다는 게 별로 기분이 안 좋습니까? 박수 한번 쳐줘야 하나님께 박수 영광. 제가 여러분이요 몸이 얼마나 멋있는지 보여드릴까? 보여드릴 수 유감입니다. 가슴이 너무너무 멋있습니다. 저는 용사가 되고 싶어요. 예, 네. 용사처럼 살다가 정렬하게 전사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순교지만 찾아다녀요. 예, 네. 주규철 목사 순교지, 손장은 목사 순교지, 저 일본에 에? 후쿠시마에 있는 에? 40만이 순교했던 그곳에 가서 내가 순교의 심장을 갖는 거예요. 예, 작년에 제가 CBS 텔레비전의 주간으로 박영민 목사와 함께하는 에? 순교지 탐방 제가 400명 걸고 갔습니다. 예. 심장에 불을 붙이는 거예요. 그냥 죽고 자면 사는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 그냥 코프스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코프스 용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너무 중요한 말씀이 하나 있어요. 성경을 찾겠습니다. 시편 92편 10절 이건 꼭 찾으셔야 돼요. 찾으세요. 시편 92편 10절 시편 92편 10절 한번 찾아보세요. 자, 살리셨죠? 다 같이 시작.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 썼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아멘. 자, 잘 보세요. 비결이 뭐죠? 그 뿔을 높이 썼는데 그 뿔에 기름을 부었다 그 말이에요. 아멘이시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면 여러분 그 비전의 뿔을 고추 세우고 나가는 코뿔소들에게 기름 부음이 임하면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용사가 되는 거예요. 믿는 사람 박수령과 그러리라. 할렐루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겁니다. 예, 네. 여러분 용사가 돼야 돼요. 아멘이시죠? 신선한 아주 프레시한 어노인팅, 아주 프레시한 어노인팅이 임해야 되는 겁니다. 예, 예수님께서도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예수님의 선능과 능력을 기름부터 영권 기름부하심에 마귀에 눌린 모든 자를 해방했다고 그랬습니다. 자유케 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에게 그 기름부음이 마귀를 주의 이름으로 충원합니다. 그 기름부음은 첫 번째 성령의 내주의 단계가 있어요. 다시 성령의 내주의 단계. 기름부음이 임했을 때 성령의 내주가 임합니다. 예, 예,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 그 말이야. 두 번째는 사역적인 기름부음의 단계입니다. 이 몸에 부어지면 은사, 각종 은사와 능력이 나타납니다. 성품에 부어지면 아홉 가지 열매가 나타납니다. 삶에 부어지면 성령께서 우리의 삶의 인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업에 부어지면 사업이 형통합니다. 아멘 좀 합시다. 가정에 부어지면 가정이 번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모할 것은 그 정도가 아닙니다. 마지막 단계입니다. 왕권적인 기름부음입니다. 아멘. 이것은 용사들의 기름부음입니다. 말한 대로 되는 것입니다. 선포한 대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갈 때 원수들이 무너져버리는 것입니다. 간담이 서늘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가 나간다. 승리의 함성을 위해 우리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백성들은 외치고 성벽은 무너져 내린다. 하나님께 박수 영광 그리고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용사가 되고 싶습니까? 아멘을 크게 하십시오.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용사의 기름부음을 부어주려고 합니다. 주님이 오살리 기도원에 여러분을 이곳에 보내시고 이 시간에 저를 세우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이 왕권의 기름부음, 여러분이 말한 대로 되는 것이고 여러분이 가는 곳에 원수들이 초계처럼 무너지는 걸 내리는 것이고 각종 문제들이 무릎을 꿇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모든 문제가 무릎을 꿇는 거예요. Every problem, every authority, even death power.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모든 권세들, 심지어는 어둠의 그 음부의 권세들까지 무릎을 꿇는다 그 말이야. 그 기름부음이 임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두 손 들고 아멘, 박수 치면서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십시오. 예수의 피를 의지하는 사람에게 이 왕권의 기름부음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가 찌르면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찔리고 그가 징계를 받고 그가 채찍에 맞은 것은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자유케 하기 위하여, 그가 죽으심으로 우리가 사망에서 자유를 얻었고, 아멘,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병에서 나음을 얻었도다. 그러니 여러분 무슨 문제가 있든지 오늘 시간에 해결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잠시의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용사의 함성을, 예, 여러분 군대 가면 전방의 함성, 예, 3초간 실시 그렇게 하는 장교들이 있죠. 우리 논산훈련소 가면 가장 먼저 함성을 지르는 법을 가르쳐줍니다. 그래야 용사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남자들 속에 기백이 있어요. 그 기백을 끄집어내야 되거든요. 예? 그 함성을 질러야 되는데 과거에는 그런 함성을 지른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논산훈련소 가자마자 너희들은 대한민국이 부른 군사들이다, 이제부터는 너희들은 함성이 나와야 된다, 승리의 함성, 그 함성을 듣고 적의 심장이 녹아버려야 된다. 그럼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군대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군대는 그리스도인의 함성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호수아 군대가 함성을 지를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여호수아 군대가 함성을 지를 때 여리고성이 무너져버렸지 않습니까? 제가 전 세계를 다니는 100여 개국 이상을 제가 수많은 나라, 아프리카의 눈이 되는 나라도 있습니다. 다음 달에 제가 아프리카를 22명을 데리고 또 가는데, 예,
제가 가는 곳마다 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용사들이 함성을 지르는 법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300이라는 영화를 보면, 300이라는 영화에 보면 레오니다스라는 스파르타의 왕이 300명의 군대를 몰고 10만 명의 대군과 100만 명의 대군, 100만 명과 맞섭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리스의 지원군이 왔을 때 레오니다스가 이렇게 말하죠. 그대의 직업이 무엇인가? 그대의 직업이 무엇인가? 이발사입니다. 전 농사를 짓는 농사꾼입니다. 이래요. 그때 말입니다, 자기 군대 300명을 바라보면서 그대들은 누구인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대들의 직업은 무엇인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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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는, 저는 그 장면이 너무 뜨거웠어요. 그 영화를 보다가. 그래서 지금 그걸 해보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의 직업이 있어요. 내려가면 그 직업에 종사할 거죠. 그러나 진짜 직업이 그리스도의 군대라는 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깨닫는 분 박수로 영광. 자, 지금부터 저는 일본에 가서, 이번에 제가 지난달에 일본 오사카의 가장 큰 교회 야마모토 목사님이라는, 한국의 오카늠이라는 일본의 세계적인 지도자입니다. 그 목사님이 저를 초청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사카의 가장 큰 교회인데 제가 가서 이거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일본 성도들도 제가 용사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오사리에 올라왔는데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준비하면 우와 하는 거예요. 준비. 약해. 다시 바로 준비. 약해, 약해, 약해. 다시 준비.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장애물, 저주받은 사단마귀 귀신 역사, 우리를 방해하는 모든 어둠의 영들, 그리고 모든 문제들 무너질지어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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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 지금 이거는 뭐예요? 이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강사를 바라보면서. 에? 목사님도 같이 하세요. 이거 아프리카 사람보다, 뭐 일본 사람보다 못하면 어떡해.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네. 제가 여러분 유튜브에 제 설교를 치면 나와요. 작년에, 아니 저 뭐지, 나 몇 달 전에 여기 오살리에서 그 전에 왔던 분하고 지금 비교가 돼. 이것도 영상 올릴 거예요. 이거 영상에 올립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기 이번에 5월 오늘 며칠이야, 5월 7일날 올라왔던 분하고 비교가 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다시 한번 준비.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사단마귀 귀신 역사, 모든 질병, 저주, 어둠, 의기소증, 강박관념, 우울증, 모든 문제들 무너질지어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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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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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 자, 머리에 손 얹겠습니다. 모두 머리에 손 얹으세요. 몸이 아픈 분, 몸이 아픈 분에 한 손 얹으세요. 한 손은 머리에 손 얹고 한 손은 몸이 아픈 부위에. 지금 이 시간이 너무 중요한 시간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들은 이 온수의 세력들이 여러분 안에서 떠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완전히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저들에게서 모든 문제가 떠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함성을 지를 때 이미 온수의 세력은 무너졌습니다. 이제 이들이 도망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선포할 때 이것들이 다 도망가게 도와주셔서, 목사님들에게는 그 목회 사역 속에, 그리고 가정 속에, 사업장에, 일터에, 저들의 자녀들에게 삶 구석구석마다 어둠의 영이 떠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더러운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저주는 물러갈지어다. 어둠의 영들아 결박을 당한 채로 떠나갈지어다. 떠나가라, 떠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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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갈지요.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입술이 둔하고 뻣뻣한 종을 단에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증거케 하셨습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말씀을 증거했사오니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악한 자에게 패배를 안기고 승전번을 주 앞에 올려드리는 용사가 되어 돌아가게로 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교회를 부흥시키고 저들의 가정을 회복시키고 저들의 사업장이 다시 일어나고 무너진 영적 생활이 다시 회복되고 소생되고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살리 기도 오늘 축복하여 주시고, 공경한 원장님과 모든 목사님들 그리고 스태프들, 전국에 있는 성도들이 은혜 받기 위해서 열심히 섬기고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기도 오늘 통해서 내 고향 오살리, 내 사랑 오살리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조영희 목사님의 건강을 주시고 이용은 목사님에게도 하나님 아버지여 참으로 놀라운 영성을 주어서 한국교회를 이끌어갈 때 부족함이 없게 도와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와 이 나라 이민족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이 없다는 공산주들에게 이 나라를 맡기지 마시옵소서. 악한 아버지 하나님의 악법들, 기독교를 무너뜨리는 차별금지법들, 동성혼인법 통과되지 못하도록 하나님 권능으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1천만 그리스도들이 깨워서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시회정을 써주심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 받들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박수 한번 드리고, 할렐루야. 할렐루야.